트레이더조에서 구매하는 제품들이에요. 이 비타민 드링크는 한 번에 드셔도 되고 물에 타서 음료로 마셔도 좋습니다. 좋은 컨디션을 위해 휴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특별히 아세로라 체리로 만든 걸 추천드려요. 다음은 약으로 먹는 마누카 꿀입니다. 피로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컨디션 조절하려면 좀 좋은 꿀을 쓰면 나을 것 같아서요. 여기 10UMF
표시가 이 꿀의 퀄리티를 인증하는 마크입니다. 에어프라이어 쓸 때는 스프레이 오일이 편리하죠? 다른 첨가물 없이 순수 아보카도 오일로 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. 트레이더조 인기 상품이에요. 기름마다 퀄리티 차이가 아주 커서 기름은 꼭 추천 제품을 쓰시면 좋겠어요. 이것은 100% 이탈리안 오게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. 기름은 화학적 용매를 쓰지 않은 콜드 프레스 또는 엑스펠러 프레스여야 좋은 제품입니다. 마치 옛날 시장 참기름집에서 하듯 꽉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거죠. 트레이더조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와인이 많은데요. 딱 두 가지 내가 집에서 먹을 것과 선물로 들고 갈 만한 것 추천해 드릴게요. 선물용은 역시 나파밸리 것이 좋겠죠. 오크빌 벤치를 추천드려요. 참고로 유명한 와이너리 다우도 비슷한 가격이니 선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좋을 것 같아요. 이것은 스페인산으로 리뷰가 좋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부담 없이 재구매하는 레드 와인입니다. 가격도 6불 99로 아주 저렴합니다. 일단 바삭한 것은 대부분 건강에 안 좋으니 피하고 싶은데 감자칩, 콘칩 안 먹고 어떻게 지내겠어요? 건강한 바삭거림 트레이더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올리브 오일에 튀긴 감자칩, 씨솔트에 첨가물이 일체 없어요. 살사와 먹는 이 토틸라칩은 아보카도 오일에 튀겼어요. 이름만 내추럴이지 실제는 몸에 좋지 않은 그 내추럴 플레이버도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. 비건 에너지볼, 고단백 과자예요. 휴대가 편하고 먹기도 편해서 외출용 스낵으로 좋아요. 피넛버러, 헤이즐넛 두 가지가 있어요. 'Cause it out.